컨셉 유형 독해 3강의 3번 해보겠습니다. 어법으로 중요한 거 먼저 해볼게요. 자, 요놈 자동사예요. Take place, 일어나다. Happen, occur, arise. 다 똑같죠? 그러니까 수동이 안 된다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대시 빠져있는 건 관계 부사입니다. way 다음에 how는 못 쓰잖아요. 그래서 관계 부사 that. 왜냐면 뒤에 interact 자동사입니다. 아니면 in which 써도 돼요. in which. 아니면 목적 격관대 워치나 대 두고 인을 제일 뒤로 돌려도 되죠. 커스터머스 뒤로. 이건 뭐 생략도 되고 다 똑같은 겁니다. 그다음 주어는 the traditional view. 동사 여기 있어요. 아래쪽에 is being replaced. 이런 건 진행형 수동태라고 하는데요. be, being, pp. 이걸 is replaced 쓰면 틀리냐? 그 문법으로 틀리진 않죠. 다만 의미가 원래 진행의 의미가 좀 사라진 건 있습니다. 그 웬만하면 바꾸지 마십시오. 그다음 주격관대랑 동사는 분사 처리해도 되죠. emphasizing. 그 다음에 focused on attracting, 병렬 closing. 그 다음 realize that 접속사 되시고요. 이 although 절, 이렇게 컴마 컴마 가로를 묶으면 여기에 있죠. that 절은. even 자리는 very만 안 쓰면 되죠. 비교급을 강조하는 부사 중에 very는 쓸 수가 없고요. even, much, still, a lot 뭐 이런 거다쓸수 있기 때문에 쓸수 있는 것보단 못 쓰는 걸 외우는 게 좋습니다. 저희 가주어 진주어, 여기도 가주어 진주어, 여기 이제 establish and maintain까지 돼 있죠. 네, 어법을 낸다면 낼 수는 있는데, 사실 어법으로는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습니다. 내용 한번 볼까요? 마케팅이 발달하면서, 이 접속사죠. 21세기 내내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방법이에요. 회사가 고객들과 상호작용하는 방법이에요. 전통적인, 그러니까 이게 거의 주제문입니다. 변화가 있대. 전통적인 마케팅의 관점이라는 건 뭐뭐로서 간단한 교환 과정이잖아. 그거로서. 즉, A월 B에서 둘이 똑같으면 5월이 즉이야. 즉, 거래에 기반한 마케팅이라고. 그러한 것이 교체되는 중이야. 다르고 장기적인 접근법에 의해 강조하는 관계를 쌓는 거. 소비자들과. 이것도 이제 내용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죠. 최근은 이런 걸 강조한대. 소비자들과의 관계를 쌓는 걸로 간대, 마케팅이. 전통 마케팅 전략은 집중하거든. 고객들을 끌어오는 거, 거래를 완료하는 거. 오늘날의 마케터들은 깨달았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고객을 끌어들이는 게 훨씬 더 중요하구나. 만들고 유지하는 게 관계를 댐, 소비자들과 customers. 그래서 이 they라는 건 마케터스죠. marketers. 오늘날의 마케터들은, 미안합니다. 이거 customers네. 발음도 못하면서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Customers가 충실한 반복적 고객, 즉 단골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노력은 반드시 확장해야 돼. 공급자와 직원들을 포함하도록 또한 장기간에 걸쳐 마케터는 관심을 가져야지. 평생 동안의 가치에 소비자들의. 크게 한번 다시 해볼게요. 마케팅이 발전하면서 21세기 내내 중요한 변화가 일어난다. 회사가 소비자와 상호작용하는 방법에서. 전통적인 마케팅의 관점은 교환하는 거잖아. 그 다음에 거래 기반한 마케팅이잖아. 그게 바뀌고 있대. 다르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강조하는 관계를 만드는 거, 소비자들과. 전통 마케팅 전략이라는 건 소비자 데리고 와서 거래하면 되거든. 오늘날의 마케터들은 깨닫고 있어. 소비자 끌어오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훨씬 더 중요하대. 소비자들과 관계를 만들고 유지해서 소비자들이 단골이 되게 만드는 게. 이러한 노력은 확장해야죠. 공급자나 직원들한테도 또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마케터 애들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야. 이거 주제문이죠. 슈드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있지만, 여기. 고객들의 평생의 가치. 그러니까 주제문이라 하긴 좀 그러네. 수정하겠습니다. 여기 주제문은 아니고, 마케팅의 전략이 소비자와의 관계에 강조라는 걸로 바뀌었다. 그런 내용이고요. 삽입 가능하기는, 뭐, these efforts 때문에 이 문장을 삽입내는 것도 가능하긴 하네요. 그다음 대입항 유형은 다 가능하고요. 어법은 내면 낼 수는 있는데, 그렇게 막 매력적인 건 아니어서, 뭐, 어휘든, 요약이든, 다른 유형으로 내주는 게좀더 나을 것 같아요. 네, 수고했습니다.